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명절들은 잘 쓰셨죠? 자, 이웃님들께서 많이 기다려 주시던 해운 공방에 왔습니다. 아유, 차 소리가 무지하게 시끄럽네요. 도로변이라서. 자, 해운 공방을 지난주에 한주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님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또 쿠팡보다도 저렴하게 판매를 해주시니까 저희들한테는 매우 매우 고마운 것이죠. 저도 참 많이 기다렸다가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이웃님들께 또 오늘 새로운 아이들 화분 많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주문을 하시니까 이웃님들이 여기 사장님께서 정말 정신을 못 차려갖고 어느 이웃님 말씀 맞다나. 아,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정신을 못 차리시는구나. 맞습니다. 갑자기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안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사장님이 정말. 그런데 이제 일찍 쉬시면서 아주 완벽하게 정리도 다 해놓으시고 오늘 왔더니 사장님이 싹 세팅도 다 해놓으셨어요. 항상 제가 와서 세팅 같이 하고 그랬는데. 자, 오늘도 이쁜 애들 좀 이렇게 화분 이웃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를 이제 많이 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제가 야생화를 좀 갖다 드렸더니, 와, 야생화도 아주, 사장님이 또 심으시는 솜씨가 있어서 야생화도 잘 심어 놓으셨어요. 자, 아우, 남자분이신데도 요렇게 아기자기하게 요렇게 해놓으셨나 몰라. 세상에. 그리고 이웃님들 이제 그 쿠팡 사이트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화분 다이나 또 이렇게 소품들, 소품 진열대들 이런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하시니까 보여드릴 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차근차근 이런 것들도 이웃님들 보셨죠? 공사장에 가면은 그, 와, 센스쟁이 사장님. 자, 이제 화분을 하나하나 볼 건데요. 먼저 새해 복 짠. 많이 받으세요. 제품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품이 늦게 배송되거나 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는 다 받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사장님. 많이 받으세요. 자, 사장님이 또 인사 말씀 안 하, 그런 말씀도 안 드리고 냅다 들이댔더니, 야, 역시 센스쟁이야, 우리 사장님은. 자, 이제 오늘 여기 준비해 놓은 화분들. 이렇게 사장님이 보세요.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어 놓고, 이제 패랭이 종류들. 이거 제가 지난주에 갖다 드렸더니 어쩌면 요렇게 딱 맞춰서 잘 심으셨는지 몰라. 세상에. 한결 돋보여요. 아이고,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번호로 1번부터 이제 오늘 14번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아이들 많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요 아이는 이제 세트로 판매를 하네요. 야, 어머머머. 제가 요 아이를 보고 싹 마음에 반했어요. 제가 반한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여기 손잡이, 흉내도 뇌 있고, 이제 뒤로, 뒤라고 하죠, 네, 이런 거를. 그리고 구볼까? 굽도 이렇게 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둥근 형태. 그리고 이게 색상이 단색도 아니고 약간 무늬, 아니 이게 뭐라 그러지? 투톤으로 투톤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거 아주 상당히 색상도 고상합니다. 자,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인데 요거 이제 저기 네. 크기를 보겠습니다. 가로가 11, 그리고 높이는 8.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두 네. 개한 세트로 해서 짠, 6,000원이에요. 어디 가서 이걸 한 개에 3,000원씩 만져보겠어요. 해운 공방에서 가능한 가격입니다. 자, 이 아이 두개 6,000원씩. 가로는 11, 높이는 8.5입니다. 이거 패랭이에요. 패랭이. 장백 패랭인데, 이거 하나 이렇게 충분히 심었죠? 와, 이쁘네요.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나도 요거에다가 하나 심어야 되겠다. 자, 다음번에는 2번 아이 보겠습니다. 여기도, 요거는 알프스 안개 패랭이네요. 근데 여기다 또 심어 놓으셔서. 이거 확실히 사장님이 센스가 있으셔. 자, 요런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발도 이렇게 달렸어요. 다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요게 가로는 12cm, 그리고 높이는 10cm라고 합니다. 이게 이 발까지 다 합한 높이인가요? 네. 이거 전체 높이, 이 발까지 이거는 합한. 외형이고, 일단은 이제 저기, 이 저기는 저는 이제 재 드릴 때 내경을 재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 통째로 가로 12cm, 높이는 10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두 개에 7,000원, 두 개 한 세트에 7,000원이요? 네. 두 개 한 세트에 7,000원씩입니다. 전 너무 가격이 좀 너무 저렴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혼자 피식피식 웃습니다. 네. 쿠팡 사이트보다 훨씬 싸죠. 자, 이번에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리가 달린 약간 롱이에요. 그리고 사각 화분입니다. 정사각 화분이네요. 오, 이거 색상 참 마음에 든다. 살짝 연두색빛, 살짝. 이거 트임은 아닌데 어쨌든 자 이렇게 예쁜 이런 정사각 화분. 가로 9cm, 가로는 9cm, 이거 정사각이니까 가로 이렇게 9cm고 높이는 14cm입니다. 발까지 해갖고 요것도 또 두 개 한 세트에 8,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요거 타이거 찔레가 심겨져 있어요. 예쁘죠?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잘 심으셨네 사장님. 자, 두 개 한 세트에 요게 8,000원이라고 합니다. 3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웃님들이 와이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 개 한 세트에 지금 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사장님은 그거 들어주세요. 저쪽 화분. 약간 이제 모양이 약간 달라요. 자, 보시면 요 아이는 그래도 옆에 줄무늬가 있기는 있네요. 네, 손, 물레 자국, 손 자국. 손 자국. 근데 얘는 또 약간 또 웨이브를 주고. 웨이브를 주고. 네. 자, 요렇게. 디자인이 요렇게 약간 다릅니다. 얘도 여기 저기 다리가 달려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인데 이 아이들 이제 세트로 나갑니다. 가로가 13.5 그리고 높이는 11.5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게 두 개 세트에 9,000원이래요. 자, 이거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페랭이가 신켜져 있어요. 이 페랭이들이 월동도 잘하는 아이들이지만 옆으로 또 이제 봄 되면 번식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포트 심으신 거죠? 사장님, 이거 한 포트 심으신 거죠? 네. 그런데 한 포트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는데 얘가 봄 되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합니다. 자, 이게 또 4번 두 개 한 세트 9,000원이에요. 아, 모양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자, 좀 약간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5번 아이들 보겠습니다. 아, 제가 또 얘 이뻐하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요렇게 모양 만드는 게 이제 요거를 한 다음에 사장님 설명해 주세요. 요거 네, 찍어 붙이는 거. 네, 요거 찍어. 요거는 이제 따로 작업해서 붙여버리고 요것도 말아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넓적 앞에서 이걸 또르르륵 네. 손으로 이렇게 마는 거 아니야. 네, 물레 찰 때도 약간 여기를 손 작업 많이 간다. 제가 이제 요런 비슷한 모양의 그때 제가 데려간 게 그게 저기 뭐였어? 저 꽃잎 소라 화분. 아, 소라 화분도 약간 요런 비슷한 네. 디자인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앵초를 하나씩 심었었습니다. 이야,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웃님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손이 더 가는 작업입니다. 요게. 요거 찍어 붙여야 되고 요것도 또르륵 말아가지고 요렇게 붙여야 되고 해서 요 아이도 이렇게 두 개 한 세트. 그렇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닙니다. 5번 요게 한 세트 요 아이도 8,000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님들이 좋아하실만 하죠. 여기는 저기 얘 뭐지? 얘 이거. 이거 아유 또 이렇게 저기 하고 있네. 아,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이따 생각나면 사장님은 더 모르실 테고. 자, 여기다 사장님이 이렇게 하나 심으셨는데 돌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갖고 하, 센스 만점이다 사장님. 자, 5번도 두 개 한 세트에 8,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쪽으로 다시 가야 되겠네. 요 세팅을 할 때 요렇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6번 아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요거 캐릭터 화분이에요. 캐릭터로 나온 아이.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부엉이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네 지아식. 이 부엉이 올빼미 이런 아이들이 또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엉이 화분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지금 판매를 하시는데 올해가 호랑이띠죠 범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가마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호랑이들이? 네. 아, 그래서 아 거기 범위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조금 이제 나중에 찍었으면 그 호랑이 사진 그러니까 호랑이 화분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아 제가 급한 마음에 이 캐릭터 화분 얼른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요거 부엉이 하고 얘는 쥐예요 쥐. 얘는 이제 쥐띠 해에 나는 완전히 히트 치겠다. 그죠? 자, 그렇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다 모으죠. 다 모으는 거야 12가지요. 하나씩 있으면은 포인트가
되니까 집에 이렇게. 나는 이, 저 개인적으로 이 쥐는 별로 안 좋아해. 네. 이 올빼미 요런 거 좋아해. 네. 자, 요거 사이즈 볼게요. 가로가 18. 자, 그거 좀 줍으세요. 이게 이제 요, 요기, 요, 요쪽 가로 재신 거죠? 18. 그리고 높이는 8. 높이는 8cm. 참, 이렇게 된 거. 요거 이제 6번입니다. 6번인데. 6번은 올빼미. 아, 7번을 요거 쥐로 하셨네요. 네. 그리고 요것도 사이즈가 좀 달라요. 네, 약간 1cm 요건 17. 높이는 똑같으세요. 18cm, 그냥 8cm 높이는. 자, 그래갖고 요거는 하나의 캐릭터 화분은 한번, 6번, 7번, 요렇게 두 아이가 사이즈 약간 높이는 같지만 요 6번이 약간 1cm 더 넓어요. 올빼미가. 그리고 쥐 화분은 17입니다. 자, 6번, 7번 요 아이들 두 개. 6,000원씩이에요. 이 캐릭터 만드시는 이 작업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얼굴 요렇게 딱 눌러가지고 눈 만들고 또 이렇게 눈동자 넣고 이런 게 어렵겠죠. 어쨌든 6번 부엉이, 7번은 쥐인데 요거는 6,000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거. 하트.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하트 화분에 지금 이거 저기야 이쁜이 국화. 이쁜이 국화 여기 따뜻하니까 이렇게 꽃을 피워요. 용님들도 이쁜이 국화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이쁜이 국화가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요 하트 화분에다가 여기 이쁜이 국화를 여기서 심으셨어요. 자, 이거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가 어떻게 가로? 이렇게? 자, 16이고요. 높이는 10cm.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야생화나 다육 화분으로도 쓰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다육이나 이런 야생화 화분으로 하면은 이거 사이즈가 큰 겁니다. 높이가 10 나오면. 야생화 충분히 지금은 여기 이 저기 이쁜이 국화를 하나를 심으셨지만, 여기다가 두 개 심으셔도 돼요. 두 포트. 사이즈가 큰 거예요. 가격이 4,000원이래요.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자, 하트 화분, 가로 16, 높이 10, 4,000원씩이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9번입니다. 9번 요 화분도 이웃님들께서 좀 좋아하실 화분이에요. 자,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근데 이 색상이 나름대로 이거 굉장히 퀄리티 있는 색상이에요.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쵸. 이렇게 유약 작업을 좀 야하지도 않고 유치하지도 네. 않고 그렇죠. 이거 퀄리티고 럭셔리한 색상이에요. 이게 약간 연두빛이 돌면서 얘는 약간 검은빛 돌고 이렇게 색 배합하기도 어려울 네. 거야. 그죠? 유약 처리를 해서 이런 색상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야 뭐 화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알고 있는 한에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리만 해도 한 1.5cm는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높이가. 이런 화분, 이게 다리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통기성이 좋아야 되니까. 네. 자, 이런 화분, 이거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여기가 17이에요. 이거 17cm 직경이죠? 그리고 높이는 14cm. 자, 이렇게 높은 화분이. 여기는 지금 찔레가 심겨져 있어요. 에그스톤으로 연출도 해 놓으시고,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웃님들 요런 화분 이제 다육 화분 가게 가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이 요런 화분 3만원 미만으로는 절대 못 사십니다. 12,000원입니다. 반가격도 안 되죠. 싸게 사셔야 뭐 2만 한 5천원 이상은 주셔야 하는데 자 여기는 반가격밖에 안 합니다. 자 9번 화분 이렇게 럭셔리한 색상 다리도 높고 12,000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볼게요. 자, 10번 화분 들어주세요. 자, 이웃님들 이제 화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거품 기법이에요. 이거 거품 아시죠? 이거 거품 뽕뽕뽕뽕 이거 거품 같이 생겼죠? 자, 아래까지 다. 색상이 연두에 살짝 인디핑크. 다리 굽도 얘는 더 높아요. 이쪽에 있는 아이보다 다리 굽이 더 높아요. 이게 얘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가격은 12,000원이네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가로 16 이것도 약간 정사각에 가까운 이제 약간 비정형화된 정사각입니다. 가로 16 높이는 14 12,000원이에요. 이 아이하고 가격이 똑같이 12,000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젤리아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요거 아젤리아 두 개 심으셨구나. 그죠? 자, 보세요. 아젤리아 이렇게 심으니까 요거는 또 색상이 요런 연두빛 나는 거하고 얘는 또 이렇게 분홍빛에 요거는 벽돌색. 어쨌든 이 거품기법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그냥 12,000원에 이런 아이도 다육화분 가게에 가시면 25,000원 이상은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웃죠. 자, 10번도 9번, 9번과 10번 똑같이 12,000원입니다. 자, 여기 화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형이죠. 이런 인형 캐릭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처음 영상에선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신랑각시 신랑각시 부부회반 부부화분 양쪽 애들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등짐을 지고 있습니다. 얘라 그러면 안 되겠다. 얼굴이 좀 늙어 보인다. 이분은 등짐을 아유 힘들게 지고 계시네요. 자, 여기다가는 요게 애기별꽃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아, 꽃이. 얘도 꽂히면 바글바글 피죠. 참 월동자라고 기가 막힌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얘는 이제 요 사이즈를 볼게요. 요 사이즈는 이제 요 여기 뒤에 등짐 요 화분만 이제 사이즈를 잰 겁니다. 가로 18. 아, 가로 8. 아, 가로 8. 아유, 이렇게 참 높이는 10. 이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야생화 한 포트 충분히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6,000원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화분하고 인형하고 두 개인 거죠. 두 개인데 지금 붙여놓은 거잖아요. 네,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가격면으로 따지면 인형 하나 가격, 화분 하나 가격 이렇게 해도 6,000원은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여기 아줌마 얼굴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에요. 6,000원입니다. 11번. 자, 등짐진 아낙네 6,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웃님들 또 좋아하실 만한 게 여기 또 있어요. 자, 요거 이제 12번입니다. 우선 옆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이제 물론 요렇게 요런 걸 내려면은 만드실 때 이거는 찍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품 기법에다가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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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다 비쌀 문이라 그러나? 예, 예. 거기다가 다리 이렇게 달리고. 난 이거 무지하게 비싼 줄 알았어. 이웃님들 요거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색상도 연한 녹색빛에다가 요거는 이제 구릿빛. 예. 그죠? 진짜 난 물론 제 취향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요 아이는 여기다가 저기 이거 저기 국화인데 이거 509화인가 909화인가 509화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세 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화산석으로 이렇게 연출도 해 놓으셨고요. 세포도 딱 심어 놓으셨네.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가로 14cm. 엄청 커요. 그리고 높이는 10cm.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짠! 10,000원입니다. 사장님, 저 이거 3개. 30,000원이죠? 네. 30,000원, 3개. 오, 나 이거 진짜. 아, 죄송해요. 자꾸 제 취향을 말씀드리는데, 아, 이거 정말 색상도 그렇고 진짜 너무 고급지고 10,000원이야. 아, 죄송합니다. 또 저 혼자 말로 막 하고 있네요. 자, 요거 10,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요게 세트 화분이죠. 자, 세트 화분에는 요렇게 지금 여기 페랭이 3개, 누운주름 1개 요렇게 4개 심어서 4포트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몇 센치 몇 센치 요렇게 해도 이웃님들이 알아들으시기는 하지만 요렇게 10cm짜리 포트 아이들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 크기가 더 가늠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요거 10cm짜리 4포트 심은 겁니다. 페랭이가 하나 둘 셋, 누운주름 하나, 아, 꼽혔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세트 화분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좀 큰 거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 저기 깨져.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는 요거 뱀무, 꽃뱀무 세 포트 심었습니다. 세 포트 심었는데도 낙낙하게 여유가 있어요. 이 뱀무도 이제 월동을 하고 나면 또 번식을 하니까. 자, 요거 저기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23. 직경 23. 높이는 8. 얘도 또 앙증맞게 발도 달려 있어요. 아우, 얘도 너무 이쁘다. 사장님, 요거 두 세트 주세요. 아, 또 오늘 또 거금 쓰고 가게 생겼네, 내가 그냥. 자, 요거는 이제 큰 거. 가로가 27입니다.
이제 요거는 작은 아이는 23이었고 요 큰 아이는 27이에요. 그리고 높이 보겠습니다. 높이가 작은 아이는 8이었고 요거는 9.5. 어우, 얘네들 요 아이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점 땡땡이 점백이 연두색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색상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웃님들이 제 취향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요렇게 한 세트 해가지고 얼마냐? 2만원. 그러면 작은 아이가 23이고 큰 애가 27인데 요게 두 개 한 세트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이웃님들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요거 13번이었어요. 아유, 번호를 까먹으면 안 돼요. 아. 야, 요거 13번이었습니다. 자, 요거 12번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제 요 아이는 12번 만원. 그리고 또 이쪽에 세트로 있는 아이들은 13번입니다. 한 세트 2만원. 그러니까 뭐 가격은 똑같은 거야. 아유, 참. 그리고 요번에 14번 되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직사각입니다. 또 저도 이 직사각을 좋아해요. 근데 자, 직사각 요거는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가로가 여기 34cm예요. 어, 가로가 34cm. 와, 그리고 높이 11. 야. 자, 여기다가 무엇을 심어 놓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청매화 붓꽃이에요. 성매화 붓꽃이 지금 세 포트가 심겨 있고, 고산초롱, 우리 이웃님들 좋아하시는 고산초롱이 여기 또 한 포트가 심겨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연출돼 놓으셨죠? 자, 이렇게 지금 네 포트가 심겨져 있는데도 여유로워요. 여기에다가 뭐 이웃님들 저기 취향대로 뭐 저기 이게 붓꽃을 더 심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 충분히 여기가는, 아이고, 이 사이즈를 따지면은 한 다섯, 여섯, 저기 포트는 심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가로가 34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색상도 좀 보세요. 자, 이 유약을 어떻게 하면은 요렇게 이중으로 요렇게 색깔이 나올까요? 자, 옆모습. 옆모습은 또 요렇게 기와장 비슷한. 네. 어. 다리도 6개 아주 충분히 달려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이 큰 화분에 다리가 달랑 4개 달려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럼 좀 불안하죠. 네. 다리도 6개가 달려 있고. 야, 이 아이도 또 마음에 드는데 오늘 저 너무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요 두 세트만. 요거는 얼마냐? 짠, 2만원입니다. 14번이에요. 여기 이제 한 10cm 포트 한 5개나 6개 심으실 수 있는 34cm짜리, 가로 34cm짜리 요런 화분이 2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지금 잠깐만, 뭐래요? 얘는 안 팔아? 아롱이? 아롱아, 어디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꽃집이나 이거 공방이나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초는 요새 추워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제가 나오려 그래도 뭐 내다도 안 봅니다. 자, 이웃님들 간단하게 가격하고 크기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1번 두 개 세트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포르스름한 색상 나는 요 아이, 가로 11, 가로 11, 높이 8.5, 6,000원씩입니다. 두 개 한 세트예요. 그리고 2번 아이, 2번 아이도 두 개 한 세트입니다. 자, 가로 12, 높이는 10, 요거는 두 개 한 세트에 7,000원씩이고요. 3번, 요 아이도 두 개 한 세트에 8,000원인데, 요 아이는 이제 가로가 9cm, 요건 정사각입니다. 가로가 9cm, 높이가 14, 다리도 이렇게 달렸어요. 요 아이도 두 개 한 세트 8,000원. 그리고 이제 4번, 요렇게 좀 이제 두 아이가 좀 달라요. 하나는 회오리 모양, 하나는 그냥 이렇게 줄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 된, 요 아이도 두 개 한 세트 9,000원. 또, 여기 5번, 5번도 두 개 한 세트입니다. 요거, 저기, 꽃잎? 꽃잎 화분, 어, 자, 이렇게 손으로 찍어 붙여서, 이거 수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가로 12, 그리고 높이 6.5, 이것도 두 개에 한 세트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6번, 6번은 이제 이거 캐릭터 화분이에요. 올빼미, 올빼미, 가로 18, 높이 8, 이렇게 나오는 아이, 이거는 8,000원이고요. 또 이거
아, 6천. 아, 이거 좀 오늘 실수 자꾸 하네. 이게 제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사장님이 그냥 막 줘갖고서는. 자, 가로 18, 높이 8 나오는 여기 올빼미 화분 6,000원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G입니다. 요것도 캐릭터 화분이죠. G, 서생원. 가로 17, 높이는 8. 요렇게 되는 아이, 요 아이도 6,000원입니다. 그리고 8번 볼게요.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화분. 가로 16, 높이는 10.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4,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화분. 차, 완전 퀄리티 높은 이런 화분. 이야, 멋지다. 볼수록 멋집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4. 요렇게 나옵니다. 요건 12,000원씩이에요. 한 개, 낱 개씩 판매합니다. 자,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거품기법으로 요렇게 멋을 낸 아이. 그리고 이렇게 색상도 투톤이죠. 연두하고 인디핑크하고 그리고 또 다리도 아주 길쭉길쭉 늘씬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 10번 12,000원.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색상이에요. 연두 색상도 있고 여기 벽돌색 색상도 있습니다. 벽돌색도 거품기법으로 벽돌과 분홍이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예요. 자, 10번 요거 12,000원씩입니다. 두 가지 색상 중에 어느 색상이 가도 예뻐요. 그러니까 이웃님들 요거는 이제 랜덤으로 색상은 이제 이웃님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랜덤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등찜진 안악내. 어거 가로 8cm, 높이는 10cm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에 6,000원씩이에요. 아우, 애기별꽃이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린다. 6,000원이에요, 6,000원. 인형 하나 값밖에 안 되네요. 자, 그리고 12번 화분. 제가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좋아하는 화분 요거. 가로 14cm. 그리고 높이가 10cm 되는, 와, 멋쟁이 화분 10,000원씩입니다. 12번. 그리고 13번. 13번은 요거 이제 두 개가 세트입니다. 세트. 이렇게 큰아이, 작은아이 있는데, 이제 큰아이는, 27cm. 큰애는 이제 가로가 27cm, 높이가 9.5cm입니다. 앙증맞게 다리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작은아이는 가로가 23cm, 그리고 높이가 8cm, 높이는 같아요. 아, 높이가 조금 작구나. 1.5cm 차이 나네. 아, 자, 요렇게 두 개 한 세트에 20,000원씩입니다. 아유, 진짜 가격이 너무 획기적이에요. 그럼 사장님 감사해요. 저는 그냥 아, 사장님 생각할수록 감사해. 자, 그리고 14번. 이 아이는 이제 직사각 화분이죠. 이제 이 아이는 유약 처리를 했는데 유약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옆모습은 이렇게 기와장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다리도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웬만한 아이들은 4개씩 달려 있지만 6개 달려 있는 이 직사각 화분. 자, 가로가 34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1cm. 이야, 보통 10cm 포트 한 대여섯 개는 심으실 수 있는 그런 화분 20,000원씩 판매합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도 또 이제 숨가쁘게 여러분들께 또 저렴하고 아주 퀄리티 있는 화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뭐 벽면도 이렇게 예술적인 아트 작품이 있고요. 골동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관계로 이웃님들께 또 이제 저기 뭐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웃님들께서 이 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토가 가마에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저기 별로 그렇게 많이 판매가 이제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안 됐었나 봐요. 그 저기 사이트에서도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잘 안 되니까 이게 많이 지금 작업을 안 하셨는데 이제 이웃님들의 요즘에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를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하십니다. 늦어도 이달 안으로 이 토우 인형들 아주 가지가지 여러 모양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첫째 주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이제 수요일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달 안으로는 책임지고 사장님께서 요 토우 인형들 이웃님들께 다 소개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저기 지금 캐릭터 화분 그거 뭐 저기 올빼미하고 쥐하고 보여드렸는데 올해가 범띠인 관계로 이제 그 범 호랭이 그 화분도 지금 가마에서 작업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달 안에 보여드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화분도 있지만 이웃님들이 원하시는 이런 아이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아, 이웃님들 그래도 또 지난 한 주 쉬었더니 기다리시는 이웃님들 많았었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또 이웃님들 기대에 또 저기 부응하지 못했다면 어떡할까요? 이제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 화분이 오 괜찮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매일 보시는 저 영상 매일 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에도 이 해염공방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이,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웃님들 저기 오늘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웃님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장님 인사하셔야죠. 우리 사장님은 참 인사도 잘하시고 말주변도 좋으셔가지고, 자, 서글서글. 뭐 이분도 계속 이제 진행할 거니까 여러 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조금 더 종류 있는 거랑 소품은 기획전을 사장님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할 거니까 인양이랑. 아, 그거 얼른 해주세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 조물딱 만드는 거라서. 그렇죠. 손으로 다 네, 만드는 뭐 거라. 여러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혼자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더라도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이달 안으로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하셨으니까 이달 안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좀 빠져서 나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번 주에 다 받으실 건데 구독 죄송하다는 말씀을. 왜 화분이 뭐 덜 간 게 있었어요? 너무 또 많이 주문해 주셔가지고 품절된. 아, 품절. 이제 네, 그런 건 이웃님들이 다 이해하세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이제 세뱃돈은 어떻게 외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